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줄여서 당모이. 마음에 드십니까? 당모이. 네, 네, 당모이인데요. 안녕바다의 음악을 주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거든요. 네, 누군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네. 네. 첫 번째 당모이 드릴게요. 안녕바다의 노래는 초중고 시절을 함께한 오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20대겠네요. 안녕바다보다 어린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저희가 알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완전 그 음악 쪽이랑 관련 없는 분인가요? 음악 쪽이랑 관련이 있죠. 심지어 너무 잘생긴. 아, 셀럽이시구나. 아, 가수 중에?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가겠습니다. 네. 원어원의 강다니엘.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했네요. 방탄. 방탄인가요? 힌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네. 굉장히 또? 훈남에 네. 여기까지 주면 안 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 오디션 프로그램이요? 뭐 네. 세자. 이름 세자. 한국에서. 홍대광 씨. 홍대광 씨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아니야, 홍대광 씨가 초중고 시절을 함께 할 수는 없어. 그런가? 아, 그러네. 그때는 나도 초중고. 그때 나도 초등학생이었어. 아, 그러면은 나이대가 이제 같은데, 이제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좀 넘어 이제 그렇죠? 20대 초반이고 네네. 최근에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아, 그러면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그 정승환 프로듀서 101 출신의 맞나요? 프로듀스 101 출신까지 맞나요? 이름은? 정세훈 씨. 맞아요. 우리 맞나요? 아까 뭐라고? 정승환 씨, 그 다음에? 정세훈 씨. 저도 정세훈 씨로 봅니다. 압니다. 정답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세훈입니다. 안녕바다 선배님들의 곡, 특히 별빛이 내린다라는 곡은 저의 초중고 시절을 함께한 그런 좀 오랜 친구 같은 곡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지난 제 콘서트에서 커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안녕바다 선배님들이 정말 좋은 노래, 오랫동안 사랑받는 노래를 들려주시길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어때요? 너무 영광이고. 뮤지션으로서 후배 뮤지션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 그 해외여행 가서 그 유럽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모습도 보면서 저 친구 음색 너무 좋다. 저 친구 음악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초중고 시절을 저희 노래와 함께 했다고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어쩜 저렇게 또 훈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네. 완전 꽃미남 스타일인데. 정말 노래와 너무 딱 어울리네요. 네. 네. 기타 한 대만 가지고도 모든 여성의 마음을 다 그냥 여심을 훔쳐버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세훈 씨. 너무 감사합니다.